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예, 예. 네, 아니, 얼른 또 몸이 좋아지셔야 돼요. 이번에 오래 가네요. 아유, 시장에 시달려서 그렇지. 네. 뭐. 오늘은 좀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좋아지죠. 뭐. 좋아... 미국 워낙 좋으니까. 아, 좋아지겠죠, 설마 오늘 정도면. 네. 이따 한번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미국이 올라가는데 커플링 하면서 따라 올라갈까요? 아니면 미국 많이 올랐다고 조정 보일 때 그때 커플링 해가지고 따라 내릴까요? 뭔가 섭섭하죠, 보니까. 네. 박 이사님이 네. 네? 내 표정 보면 아는데 네. 뭔가 지금 많이 답답하고 섭섭해. 얼굴에 나타나. 미국 시장에 완전히 이거는 뭐 커플링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내부 수급 요인 때문에 뭐 우리 시장은 좀 완전 따로 놀고 있습니다. 섭섭하죠.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도 미국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네. 지금 아침 방금 지금 MSCI 반기 리뷰가 발표됐습니다. 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SCI 한국 지수의 편출입 종목 나왔고요. 그동안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반영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 종목은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 편출 종목은 BGF, 리테일, 카카오 게임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펜오션.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어제 미국 CPI 서프라이즈입니다. 갭상승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1.4. 나스닥 2.37, S&P 500이 1.91%로 4,495포인트, 4,500포인트거든요. 예. 올 연말 안에 4,000포인트, 4,100포인트 아래로 간다라고 얘기한 마이클 리슨 이제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4,000포인트, 4,100 아래로 가려면 지금부터 한 달 반 남았는데 10% 이상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렵지 않겠냐 그분의 분석은 좀 생각이 들고요. 약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세 월가의 약세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장이 올라가면서 쇼크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양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가장 그 중요한 이벤트 둘 중에 하나가 CPI고 하나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죠. CPI가 헤드라인 3.2, 컨센이 3.3, 전월이 3.7, 코어가 4.0, 컨센이 4.1, 전월이 4.1.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지금 10년 만기가 4.45까지, 2년 만기 4.83.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103.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고점이 107이었습니다. 106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105.6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103.9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1,305원, 원화는 뭐 떨어졌다 올랐다 좀 했는데 위아래가 독특하게 최근에 약간 내려온 게 좀 독특합니다. 위안화가 거의 한 수개월 동안, 거의 한 반년 동안 7.32 정도 있었어요. 7.3 위에 있었습니다. 네. 7.25 위안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지표의 변화이죠. 그런 가운데 12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은 이제 100%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러셀 2000지수가 5.39%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러셀 2000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테슬라가 3일 연속 상승해서 13% 올랐습니다. 3일 연속. 어제 오늘 그 마감한 시장은 6%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10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496달러로 신고가 근처에 딱 와 있습니다. 종가론 거의 신고가이고요. 장중에 500달러 살짝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까지 전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그때 사서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까 뭐 김프로님도 그런 말씀 좀 이제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뉴스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냥 미국 시장이 좋다. 미국 시장은 뭐 차트도 잘 맞고 실적 좋으면 실적 좋은 대로 움직이고. 결국은 그냥 다 미국 시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예전에 이런 푸념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또 이제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구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에서도 계속 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고생을 했지만 엔비디아 생각해 보세요. 5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랬는데 다시 또 뭐 실적 좋고 뭐 이런 뉴스가 네.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시장은 이제 좋은 기업들이 이제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튼 그냥 CPI 서프라이즈입니다. 지난주에 급등했고 지난주에 견조했고 이번주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주에 노이즈가 있긴 있죠. 미국의 예산 관련된 노이즈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 견조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어떻든 그중에 한 가지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시장 환답을 하면서 네. 급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 코스피 1.2% 올랐고요. 2433. 뭐 그나마 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2.5% 794포인트 올랐는데요. 수급을 잘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5,400억 팔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2,700억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코스닥이 어제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외국인들이 2,800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전날 미국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약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가 팔았냐? 기관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많이 오른 종목들,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찬집 종목들이 다 때려 맞았다. 이렇게 비유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차 전지도 반등 줬다가 뭐 내리 하락을 했고 그리고 뭐 HBM 관련된 뭐 반도체도 내리 하락을 하고 뭐 로봇주도 하락하고 뭐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딱 떨어지면서 저가 메리트 생기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딱 받아채면서 외국인들이 올린 거예요, 어저께. 보시면 기관들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거래는 다분히 좀 단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푸념, 이것도 푸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국내 기관들은 차익실현 매도를 했겠죠. 뭐 그렇게 뭐 차익실현을 했으니까 자기들 전략대로 한 건 맞지만,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올릴 걸 왜 다 때려버렸어? 이런 분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날에 막 5% 10% 빠졌던 종목들이 어제는 다시 원위치했어요. 5% 10%씩 올리면서 뭐 이렇게 큰 변동성을 주면서 수급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참 답답하다. 특히 유동성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더 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도 좀 해줬고요. 장중 내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줬는데 특히 어딜 샀냐면 2차 전지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분히 쇼커버링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저가 매수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종목별로는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거래는 거의 대부분 코스피의 소위 패시브 자금의 반도체 위주로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10월 PPI, 그리고 수만 판매, 그리고 바이든 세진핑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CPI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고점에 지금 거의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은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직전 고점에 임박해 있거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3주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주 연속 급등하는 동안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미국 지수는요. 우리 시장은 못 따라왔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정오점에 가서 이제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살짝 조정 보이면 우리 시장은 미국 조정이다 그리고 또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굉장히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되게 낙담하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예산 노이즈가 있고 미중 정상회담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써왔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올해 월가 IB들이 주 전략이 뭐였냐면요. 미국 시장은 하락 쪽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하락으로 베팅하다가 시장이 타 올라오고 CPI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러니까 쇼커버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쇼커버도 미국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초에 미국 월가에서 어디에 베팅했냐면 중국 시장에 베팅했어요. 중국 시장 반등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국 시장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그 밀물처럼 들어가다가 다시 썰물처럼 지금 돈이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채는 쇼츠를 했습니다. 그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서 이거 타이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미국 월가의 매니저들 중에 거꾸로 탄 사람들 진짜 많았구나. 그 올해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요. 아유, 그 매년 그렇지 뭐. 진짜 어쩜 이렇게 계속 거꾸로 탔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시장은 하락에 베팅하고 중국 시장은 상승에 베팅하고 국채는 쇼에 베팅하고 막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네. 거죠. 네. 금양마 이런 애들 대부분 그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삭스. 아, 골드만삭스. 이제 그런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우리 혼란스러웠다라는 네. 네.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CPI 나오고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CPI 발표 전에 이거 어저께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어떻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 전망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는 2027년 말까지 최소 4.5% 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나 어렵고 재정저자 감안할 때 채권공급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래서 내년 말에 4.5%, 내후년에 4.5%, 그러니까 한 거의 2년 동안 4.5%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내년 상반기에 4.2%, 연말은 3.9% 전망한다. 이걸 어저께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나 전망을 얘기를 할 때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 돼야지 시작을 할 거고 약 175bp이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건 스탠리는 6월 정도에 금리나 시작해서 약 300bp이나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CPI 발표와 함께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어제 CPI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막 급등했잖아요. JP모건 글로벌 리서치 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NBC에 나와서 주가가 반등했지만 추격 매수하지 마라. 경제 전망이나 기업 실적 예상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주가의 고평가와 소비의 둔화 직면에 있다. 이번 주 상승은 쇼커버링에 의한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에 대해서 100% 지금 패드워치에서 그렇죠. 보고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러드 총재는 물가 다시 오를 수 있다. 갈 길 멀었다. 이번에 꽉 내려왔지만 살짝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굴수비는 약간 완화적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분인데 이번 CPI 충분히 좋다. 그렇지만 연준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하고 월가하고 그리고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스매칭이 많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한 곳으로 추정하면서 쫓아가면 무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시황을 보긴 하지만 네. 금리와 환율을 바라보는 것만 보면서 정말 단순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또다시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급반등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직전 고점에 임박했고 직전 고점 가면 또 이제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게 뭐냐? 그러면 결국 시장은 금리 고점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반영 상승 후에는 결국 금리 얘기는 좀 물러서고 내년에 가서 이제 인하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동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로 반영하고 이후에는 다시 경기 및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나 매크로 시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미국 시장 강세의 약한 커플링, 뭐 디커플링이란 말 쓰기 싫어서 약한 커플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이 그만큼 올라가는 동안 우리가 못 가고 있다가 미국이 좀 주춤주춤하는 동안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후발로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대부분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시장이 또는 미국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이미 반영이 다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재료들을 미국이 조정을 할 때 야 미국 조정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못 오르고 또 조정을 보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쓰면서 오늘 정 프로님한테 질문 드려야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까 정 프로님이 대답을 주시 전자라고 제가 네네. 네, 전자라고 대답을 이제 주시긴 했습니다. 네. 일단은 키 맞추기를 했던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음흠. 일반적인 흐름이었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1300원 초반이나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후발 강세가 될 가능성은 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전체적인 우리 시장은 지금 그런 일반적인 매크로 시황을 판단하고 수급을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2차전지나 반도체나 몇 개 종목을 막 사면은 그날 오르고 그 걔네들 떨어지면 그냥 막 떨어지고 그냥 그래요 우리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또 실속 있는 사람들은 네. 식품이나 의복 가가지고 표정 관리하고 있고 그런 거야. 응? 아유 싸우세요. 나는 저쪽 가서.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수급에 의한 섹터별 종목별 쏠림과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올해 상반기에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네. 이게 선순환이 되면은 시장은 좋은 거거든요. 2차전지 밑에 있지만 2차전지 한번 오르고 쉬는 동안 반도체 한번 오르고 또 쉬는 동안 다른 거 한번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빠지는 동안은 이게 악순환이죠. 돌아가면서 빠졌잖아요. 지금은 선순환도 악순환도 아니고 뭐냐 지금은 지금 뭐냐면 그냥 개별 종목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잠깐 올랐다가 또 잠깐 빠졌다가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속성이 없는 게 상당히 답답한데 그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안정감과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가 좀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수급에 대한 자신과 심리가 생기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개별 종목 차트는 안 보여드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미국 주식이나 또는 지수 차트만 보여드리는데 이거 에코프로뱀 차트입니다. 일봉이거든요. 2차 전지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차트가.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보면 돼요. 대표종만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고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날 대량 거래가 실렸잖아요. 저 얼마예요? 저 꼭지점이. 여기요? 58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저가가 18만 7천 원이에요. 이게 최고점을 이제 7월 달에 찍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이제 빠진 거 알지 않습니까? 얘네는 똑같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전체 코스닥을 보면은. 지금 이제 8월 조정을 보였고 9월 조정을 보였고 10월 조정을 보였고 그다음 이제 11월 돼서 여기 갭상승하면서 상한가 간 게 공매도 금지 조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다시 이때 거래가 약간 생겼어요. 이때 지금 김프로님이 전문가답게 말씀을 계속 주신 게 이 손바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거래량이 보면 네. 상한가 치고 다음 날 음목 친 날 있죠. 상한가 친 날보다 거래량 훨씬 많았어요. 이 얘기는 손바뀜이 생긴 거예요. 팔 사람들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또 물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냐면요. 2차 전지의 미래, 2차 전지의 가치 이걸 지금 논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안정감을 가지려면은 이런 종목이 직전에 좀 돌파 시도를 해야 돼요. 이 돌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종목이 만약에 밑으로 20만 원을 향해서 밑으로 가면은 정말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다행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기에는요. 그렇게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 실리면서 저점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어제 하루 올라서 양봉 맞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이 종목이 30만 원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30만 원을 넘어서야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된다라고 시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2차전지 에코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SK 하이닉스의 월봉입니다. 이건 일봉 주봉이 아니고 월봉이에요. 네.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 월봉을 보면 15만 원이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근데 지금 13만 원에 있거든요. 13만 원에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예전에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신고가 근처에 갈 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주가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갖냐면 목표하는 가격이 있으면 그쪽으로 향해 가면 결국은 그걸 찍고 내려오는 게 더 많아요. 지지라인이 있으면 지지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여기서 14만 원 부근만 가면 이걸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에코프로그램이 직전의 고점에 있는 30만 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시장의 온기가 일어나고 매수세가 더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두 종목을 항상 우리가 지켜보면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대장, 2차전지 대장의 예. 사실 차트는 굉장히 다른 모양이 나왔는데. 네네네. 예. 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품주나 뭐 또는 의류주나 이렇게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제 뭐 하이트진로도 많이 올라 어제 8% 오르고 그랬습니다. 호실적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 이제 지금 시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시장은 이들이 움직여야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들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 네, 좀 드리는 네. 겁니다. 자, 뉴스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1조 3천억 규모의 배터리 생산 기지를 입찰 추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인도의 기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해외 기업은 LG엔솔이 유일하게 논의가 그렇군요. 되고 있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뭔지 아시죠? 자율주행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현재 그 중앙운영체제로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SDV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지금 선두에 좀 나서고 있고 향후 전기차 성장과 함께 자동차의 핵심 부상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먼 내일 같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2025년까지 자사의 모든 차량을 SDV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2025년입니다. 도요타도 지난 재팬 모빌리티쇼에서 2025년까지 자신들의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아리를 소개하면서 그때까지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벤츠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2025년이라고 하면 이제 23년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아마도 내년 내내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가 13일 하한가 기록했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13일 하한가요? 그냥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저게 13일 연속이 아니라 13일 날 하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13일 날 하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 뭐 내용은 이런 내용이 그냥 뉴스에 나온 거예요. 블룸버그발 뉴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중국의 불매 여파가 있었다. 실적이 반토막 났는데 실적 발표 후에 올해 이익 전망도 42% 하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내수에서는 네. 이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또 보여주는 뉴스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뉴스는 우리나라 서해캠이 주식 미국 주식 투자 열기 다시 확대됐다라는 예타운 기준의 자료가 나왔는데 이 보시면요 옛날 18년도 47억 달러뿐이 안 됐고 19년 84억 달러, 20년 370 달러 그랬잖아요. 21년도에 678억 달러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리고 다시 줄었다가 네. 작년에 줄었다가 이번에 11월 14일 기준으로 봤더니 624억 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거 2021년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테슬라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네, 네. 지금은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건 뭐 사실은 가격에 따라서 예. 가격에 따라서 좀 예. 변화가 있었네. 그렇습니다. 21, 22, 23은 예. 가격도 예. 예. 가격이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도 분명히 있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거 지금 하나로 하면은 약 82조 정도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당히 영향력 있게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바는 진짜 주식 증권에서 입사해서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29년 있었는데 지금처럼 아, 미국 시장이 차라리 낫지 않냐? 증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위험한 발언 얘기를 하지만 안타까워서 네네네. 그런데 근데 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이 좋거나 또는 우리 시장이 주가가 올라서 수익이 나면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도 시장의 유동성이 돈이 들어올 만한 이 제도나 아니면 상품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 줄까 했어 말씀을 좀 드립니다. 29년 차 증권맨이 가깝하시네. 전에는 그래서 뭐 절세 상품 그리고 뭐 청년들 상품 또는 뭐 근로자 상품 뭐 그러면서 많은 상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상품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수익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품이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건지 좀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 네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ETF는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제일 많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자, 힘 좀 내시고요. 네. 네. 오늘은 좀 뭐 좋아질 겁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예.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